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풀코스나 먹으러 갈까? 아, 이게 진정한 풀코스지. 아무리 그래도 엄마, 오래간만에 아들하고 며느리 왔는데 어떻게 계란 후라이 안 없어? 내 말이 그 말이다. 제사 아니잖아. 네 아버지 당뇨라 안 돼. 엊그제도 몰래 쪼꼬밥 먹다 걸렸다. 어찌나 늙어도 철이 안 드는지. 와, 청국장이다. 난 우리 어머님 끓여주시는 청국장이 제일 맛있더라.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? 다시다. 라면 수프. 다시다. 라면 수프! 아우, 잘했네. 산소 다녀왔구나. 사부인도 없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.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잖아요. 어? 엄마 안 계셔서 뭐 하나 제대로 배워오지도 못하고 진짜 부족한 며느리인데 구박도 한 번 안 하시고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. 너 혹시... 네? 제사 때문에 그러냐? 실은 안 그래도 진봉이가 며칠 전부터 내내 제사 좀 줄이자고 얘기하더라. 너무 힘들다고. 아유, 저 아니에요, 언니.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. 솔직히 많기는 많지 뭐. 아, 씨발,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고저부까지 챙겨. 안 그러냐? 나 죽으면은 제사 다 없애. 그래, 너 교회 다녔었다며. 야, 우리 교회 다니자.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도 된대. 그렇게 좋아? 네, 좋아요. 엄마. 엄마?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, 엄마라고. 이런 느낌이구나. 그래, 나도 좋다. 엄마. 딸 하나 생긴 것 같고 좋네. 응. 앞으로 그렇게 불러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